안녕하십니까. 열베스 실전한국사 464를 담당하게 된 김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실전한국사 464는 저 글자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사가 강해지는 강의. 저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한국사는 자신있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자신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강의의 특징은, 첫 번째, 일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범위를 한번 써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 요게 기본입니다. 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문제만 푸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단지 문제 해설이다 이러면 기존 강의하고는 차이점이 없죠. 차이점이 없지. 그래서 이번 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2번입니다. 이 문제가 출제된 범위에 대한 써머리.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어느 정도 들으셔도, 아, 한국사 전체 중요한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게 마지막인데, 요거는 이제 부수적 효과예요.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부수적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성적이, 실력이 똑같다고, 똑같은 성적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센스 있는 새끼들이 무조건 평균적으로 2, 3점 높아요. 이 센스 뭐냐? 문제 푸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학교로 갈 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가요. 그렇지만 학교 가장 마지막 한 걸음, 문제 푸는 스킬.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시게 될 겁니다. 이 464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64 문제를 통해서 저는 이 세 가지는 강조할 수 있어요. 일단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설, 그 문제 출제 부분에 대한 써머리,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들,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격을 위해서 가야 될 마지막 한 발, 문제 푸는 스킬, 이것까지 46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진행할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 처음에는 464문제인데 처음엔 홀수범부터 풉니다. 홀수. 그리고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특히 2번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늦게 푸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냥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출제 범위에 대한 철저한 써머리, 이거를 여러분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를 듣던 안 들었던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듣게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형식을 띄고 있지만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엔 좀 느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실력이 점점 붙고 가속도가 붙고 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저만 따라오시면 실전 한국사 464를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성공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처음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서히 실력을 쌓아 나가고
가속도가 붙고 그 다음에 질주하게 되고 여러분은 합격으로 골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64 잘 따라와 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4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일단 문제 푸는 점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문제 요구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건 구석기 시대예요. 그리고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어떤 문제도 보면 구석기 시대만 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 옳은 거야. 1, 2, 3, 4가 다 옳아. 다 옳은 내용이야. 그러면 애들이 당황한다고.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신석기가 살짝 있는 거야. 신석기 시대 얘기가.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안 읽으면 이런 문제 못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좀 제대로 읽어라. 이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지. 그게 문제 푸는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1번.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평남 상원 거금모로 동굴.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예요. 구석기 시대 웬만하면 동굴하면 거의 100% 그냥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아니면 낙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연천정공리. 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 문제 푸는 건 당연한 거고. 자, 이 출제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 이걸 설명할게요. 자, 일단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벽이 이거야. 구석기 시대 유적지를 못 외워, 애들이. 근데 이걸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50개 정도 돼요. 유명한 것만 50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막말로 그냥 구석기 시대 유적지 50개 딱 적어놓고 애들한테 던져줘. 그리고 여기서 다 나와. 하면 선생은 편하죠. 그렇지 않고는 애새끼들한테 못할 짓이지.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50개의 유적지에서 제가 분석해 봤더니 7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유적지가 50개 있어요. 자, 50개 중에 7개에서 시험 문제 95%가 나와요. 자, 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공부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합격할 애들은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놈들은 이 7개를 집중하지 않고 나머지 43개에 집착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시험에 여기서 5%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외우려고 난리를 쳐요, 애들이. 왜? 완벽하게 하려고. 근데 이거 황당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공무원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야. 남들보다 잘 보면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아니, 50개의 유적지가 있는데 7개에서 95%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모르고 이런 것까지 알려고 5% 나오는 이러는 애들이 시험은 거의 망쳐요. 공무원 시장에서 합격하기 제일 힘든 애들이 완벽주의자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장담하는데 여러분 다 될 놈들입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안 될 사람 없어요. 열심히 잘하면. 근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은데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464를 통해서 잘하는 한국사 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95표가 나와요. 그럼 그 일곱 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구석기 시대 가장 오래된 유적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헷갈려. 남한 최고 인골 유적지, 남북한 최초 인골 유적지,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구분 없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구석기 유적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가장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지. 단양 금글 유적이에요. 리로 따지면 도담리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가 70만 년 전에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최고,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최초예요, 최초. 최초. 자, 최초는 남북한 통틀어 최초, 북한 쪽이에요. 이건 종성 동광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사 배워보면 알겠지만, 최초는 너무 많이 나와요. 최초의 화폐 권원중부. 여러분들 화폐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구석시대 유적지 종성 동광진. 연도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1933인데, 1933년인데, 이건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제강점기란 것만 알면 돼요. 학생들은. 연도까지 외우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그리고 그리고 이때 일본 애들은 놀라요. 왜 놀라냐? 한마디로 지네 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거든. 근데 지네들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지네들보다 훨씬 오래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일본 애들 깜짝 놀라게 한 유적지가 여기에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거의 그걸 개발을 안 하죠. 자, 그런데 남한 최초가 또 중요해요. 남한 최초. 남한 최초는 공주 석장님. 1960년대.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옛날에 한번 희한한 시험 문제가 있었어. 옛날 어떤 시험 문제가 있었냐면은, 발굴 연도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발굴 연도. 그러니까 1960년대, 1970년대, 그 다음에 남북한의 발굴 연도. 결국 애들이 이때 난리가 났어요. 나 이건 배운 적이 없는데, 지가 이런 문제 내면 어떡하냐, 난리 쳤어요. 근데 난 그놈들이 답답한 게 뭐냐. 근데 그 문제는 간단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적 발견한 게 1960년대부터인 것만 알면 답은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 뭐냐, 발굴 연도를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대 유적이 발견된 게 1960년대부터란 것만 알면 답은 나왔어. 근데 애들이 그때부터 황당한 놈들이 뭐냐, 발굴 연도를 외우기 시작해요. 와, 결국은 나 대단했어. 결국은 야, 진짜 열심히 안 해도 겁나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출제단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1964년인데 요 두 개는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 뭐냐면, 이 공주석장기는 구석기 시대 보물창고야. 처음에 딱 이제 발굴해 봤더니 구석기 시대 후기 유적이 그득그득 발견돼. 근데 왠지 느낌이 있어. 좀만 덮으면 나올 것 같아. 덮어봤더니 중기 시대 유적까지 나오네. 그 덮어봤더니 전기 시대 유적이 나와. 그래서 자그마치 12 문화층이 나왔던 구석기 시대의 보물창고였다. 자, 그리고 또 최초입니다. 자, 이번에 인골이야, 인골. 자, 한마디로 이건 뼈란 얘기예요. 사람 뼈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최초로 사람 뼈가 발견된 건 덕천 승리산이에요. 덕천 승리산 동굴.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덕천인이라고 외우세요. 덕천인. 아, 그러면 그냥 사람 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 뼈. 자, 덕천인.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때 사람 뼈는 모든 뼈가 다 발견되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 뼈, 어깨 뼈, 일부 뼈만 발견돼. 그 뒤로도 계속 그랬어. 자, 그러다가 모든 뼈가 다 발견돼. 온전하게. 자, 근데 이 뼈는 어른 뼈가 아니라 아이 뼈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아이냐? 흥수 아이지. 엄청 잘 나와요. 그리고 어디서 발견됐냐? 두루봉 동굴에서. 청원 두루봉 동굴. 자, 그럼 우린 벌써 다섯 개를 외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인고는 꼭 기억하세요. 덕천인 흥수아이. 이건 얼음뼈, 이건 알뼈, 일부 뼈, 모든 뼈. 자,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애들이 힘들어져요. 뭐 상실이 바이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나만 또 최초 이런 거 인고를 외우는데 이건 또 이제 학계마다 또 얘기가 또 계속 바뀌어. 근데 그런 것까지 하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야. 그건 옛날엔 맞았는데 요즘은 또 틀려져.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집착을 하지 말라고. 이거나 제대로 외우시라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 자, 두 가지가 또 시험에 잘 나와. 하나는 연천정국이에요. 연천정국. 이 연천정국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하버드 대학에 모비우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하냐? 자, 보통 여기 인도를 기점으로 아시아는 동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모비우스 이 인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후졌다. 왜냐? 여러분들 이제 구석기 시대 전기 유적지. 좀 더 자세하자. 자, 구석기 시대 전기 유적지. 자, 전기의 대표적인 도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집게고 또 하나는 주먹도끼예요. 그런데 주먹도끼가 발전형이야. 업그레이드형이지. 집게는 뭐냐면 그냥 날카로운 부분, 찍는 부분만 날카로우면 돼요. 근데 주먹도끼는 왜 발전형이냐?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잡는 부분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먹도끼야. 자, 그렇게 하고 양면을 다듬었다 해서 양면 핵석기라고 하고 프랑스 아슐리안 지방에서 많이 발견됐다 해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할게. 자, 이제 아까도 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집게밖에 발견된 게 없어. 주먹도끼는 단 한 개도 발견된 게 없어. 근데 이제 프랑스 저 아슐리안 지방에서 막 주먹도끼가 그득그득 발견되지. 자, 그래서 모비우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동아시아는 옛날부터 후졌다. 자, 그런데 이 모비우스 약서를 박살을 내는 그 유적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지. 연천 전공리 주먹도끼. 자, 그래서 모비우스 약서를 박살냈다. 요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은 단양수양계예요. 단양수양계. 참고로 단양 쪽은 석회석지대라 유적지가 이제 여기가 특수지형이에요. 그래서 유적지가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단양 쪽이. 그래서 단양 수양계에는 또 뭐가 있냐? 여기 구석기 시대 예술품 공작서 보는데 구석기 시대 예술품 공작서. 그래서 고래나 물고기 새긴 뼈 조각 이런 한마디로 예술품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어떤 애들은 예술품은 신석기 때부터 시작했다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 탄양수연계 있잖아. 예술품은 이미 구석기 때부터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이게 구석기 시대에 90% 이상 나오는 7개예요. 그대들이 공부할 때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거 외에 딴 걸 공부한다. 제가 보기에는 오바예요. 이거나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더 공부하세요. 왜냐? 이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7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사 배우는 애들이 가장 처음에 느끼는 벽, 구석기대 유적지,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라. 자, 얘기했고 당연히 뭐 연천정공이, 모비우스 학설 깬 거, 주먹도끼 발견됐고 공주석장리, 남한 최초 구석기대 유적지 발굴, 그 다음에 12문화층이 발견돼서 구석기대 보물창고. 자, 1번은 맞네요. 자, 1번 맞고, 자, 2번 동굴이나 바이근에서 왔다. 이건 기본이죠. 자, 3번. 자, 여기는 봤더니 처음엔 집게 같은 도구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게가 기본형이라니까, 집게. 집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자, 용도가 뚜렷한 잔석기들을 만들었다.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구석기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좀 약간 디테일하면 구석기 시대도 살시로 나눠요. 전기, 중기, 후기. 자, 그리고 전기는 집게나 주먹도끼 같은 하나의
도구가 하나 용도가 아니라 다 용도를 썼어요. 그러니까 찍는 데도 쓰고 뭐 긁는 데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 썼다고. 내게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은 찍을 때 썼는데 좋지만은 막 내가 등이 긁어. 등에 막 근질어. 근데 이걸 갖고 긁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걸 갖고도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긁어야 돼. 그럼 뭐 내 피인지 뭐 짐승 피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중기에는 커다란 돌에서 문제 깨트렸을 때 문제 날카로운 부분은 찍는 데 쓰고 조금 뭉툭한 부분은 긁는 데 쓰고 이렇게 용도가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의 돌이 하나의 용도를 갖게 돼요. 이게 중기예요. 그럼 후기는 뭐냐? 후기는 문제 부족은 이때는 이제 무리 사회니까 무리가 있는데 야 나는 이런 모양의 찌개를 비슷한 모양을 여러 개 갖고 싶다. 우리 부족원들이. 그러면 어떡하냐? 쇠기 같은 걸 대고 자 살살 이제 쳐서 비슷한 모양을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도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전기, 중기, 후기. 자 그러면 그냥 요 3번을 이렇게 봅시다. 처음에는 하나의 돌이 다용도 썼지만 자 이때는 용도가 뚜렷해졌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번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사 문제 아니야 언어 문제야. 자 잘 봐. 자 니네들 주먹도끼는 당연히 사냥도가 맞아요. 주먹도끼 주먹 그냥 도끼로 쳐서 죽이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문제 우리가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찌르개가 있고 자르개가 있어요. 찌르개 자르개.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걸 또 그냥 이걸 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답답해.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자르개가 사냥도구일까 찌르개가 사냥도구일까? 당연히 찌르개죠. 자르개는 조리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착각하는데 저런 걸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아. 찌르개? 사냥도구. 자르개? 조리도구.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4번이 틀렸어요. 참고로, 센스 있는 애들은 그냥 4번 맞춰요. 자르개는 조리도구다. 사냥도구가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다양한 문제예요. 1단계에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구석시대 유적지 한번 정리해봤고, 구석기시대 시대 구분해봤고, 그 다음에 저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말아라.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래서 찌르게, 당연히 사냥도인데 이걸 조리도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영의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설, 그 다음에 출제 범위에 대한 써머리,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합시다. 이건 2번이네. 자, 봅시다.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시예요. 을지 문덕이, 살수대처 영웅, 을지 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준 시, 줄 여자, 여수장, 우중문 시. 여러분들 뭐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했다면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자,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 시. 자, 무슨 대처의 영웅이다? 살수대처. 참고로, 이거는 뭐 너무 문제가 쉬운 건데, 그래도 하나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3대처
우리나라 역사상 3대천왕 한번 해볼게요. 재미로 보는. 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처, 강감찬의 기주대처, 이순신의 한산도대처. 우리 이게 바로 우리 역사상 3대첩이에요. 자, 그리고 임진왜란때 3대첩. 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처, 그 다음에 김시민의 진주대처, 권율의 행주대처,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3대첩. 자, 이순신의 한산도대첩, 그 다음에 12척의 배로 300척의 배와 싸워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명량, 그리고 임진왜란 끝장낸 노량. 요게 우리 역사상 유명한 전쟁들이고, 이 살수대첩은 너무 유명해서 틀릴 수가 없어요. 살수에서 고구려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612년에. 자, 보게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 가져오는 것은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하고 5번 합니다.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역사적 사실들 나열했을 때,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들은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는 반드시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기출문제예요. 근데 변형을 좀 했어요. 보통은 순서대로 나열하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건 너무 쉬워. 자,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 이걸 완벽하게 모르는 애들은 못 풀거든.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한국사가 중수와 고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순서 문제를 잘 맞추냐 못 맞추냐. 순서 문제를 잘 맞추면 그냥 고수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맞춰야 돼.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오는 거죠. 자, 합시다. 자, 기억. 여러분들은 그러면 문제 차근차근 풀게요. 문제 시험 때는 이렇게 뭐 차근차근 풀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침착한 게 제일 좋아요. 보통 삼국의 함쟁 과정은 2세부터 6세까지를 얘기해요. 자, 신라가 율령을 반포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거는, 삼국시대는 고구려 따로, 백제 따로, 신라 따로 문제는 별로 안 나와요. 섞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알아둬야 돼. 자, 신라. 어차피 신라 물어보니까 신라가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한 거는 6세기. 자, 율령을 다른 말로 법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이름 앞에 그냥 아예 써 있어. 법흥왕이지. 자, 이게 기억이에요. 참고로 6세기 3명의 왕을 알아줘야지.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자, 니은.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한 후 복속했다. 이제 고구려 가야지. 자, 고구려. 자,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백제. 자,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지. 자, 당연히 5세기지. 자, 근데 저건 언제냐면, 5세기는 고구려의 위대한 시대야. 자, 우리나라 땅 따먹기 대왕이 광개토 대왕.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왕, 장수왕. 이 두 분이 거의 100년을 채워요. 391년부터 413년까지. 413년부터 491년까지. 딱 100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저 두 명이서. 자, 그리고 장수왕의 손자가 문자왕인데, 이 문자왕 때 모든 부여를 정복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니은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 고구려의 고원왕이 평양에서 전사한다. 여러분들, 이건 뭐 간단해. 자, 고구려 왕이 원통하게 돌아가세요.
이거는 백제 전성기 때 백제의 가장 센 왕이었던 근초구 왕이 쳐들어가서 고구려 왕이 원통하게 죽어요. 구구 원어. 자, 그래서 여기가 디귿이요. 자, 크루카우 리을, 백제가 동진의 승려 마라널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다. 이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좀 공부 잘하는 놈들도 이거 갖고 또 헷갈리는 놈들이 있어. 자, 왜냐하면 이게 좀 왜 헷갈리냐면 고구려도 4세기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오고 백제도 4세기 침려왕 때 불교가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 침려왕을 시험 내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힘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자, 고구려가 더 불교를 빨리 들어왔을까? 백제가 더 불교를 빨리 들어왔을까? 고구려가 훨씬 빨라요. 왜냐? 고구려는 근초고왕이 쳐들어와서 왕이 죽어요. 원통하게. 고원왕이야. 그리고 고구려는 난리가 나요.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상황이야. 이때 아들 소수림왕이 나라 살리려고 불교 수용, 율령반포, 태학 설립.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시 살려. 자,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초왕이 고원왕 죽이자마자 소수림왕이 즉위해서 이걸 한 거야. 근데 백제는요, 여러분들 이 사회도 왕이 있어요. 근구수라고 또 있어. 근초왕의 아들 근구수야. 이런 근구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침려왕이야. 그래서 텀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소수림왕이 훨씬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침려왕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서 이걸 알 필요 없지만 저 문제 갖고 헷갈려하는 애들이 많은데 스토리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가 불교. 어쨌든 리얼이고 고은왕 죽은 훨씬 뒤 얘기야. 자, 그렇게 하고 자, 신라가 우성을 정복했다. 신라. 자, 지증왕. 여러분들 독동 우리 땅에 나오잖아. 지증왕 13년에 이삽을 시켜서 섬나라 우상국을 정복했다. 세종실록지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자, 미움. 그 다음에 비옥. 자, 신라 눌지왕과 백제의 비왕이 나제동맹을 맺었다. 이건 어떠한 때냐? 장수왕 때요.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만주를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만주를 올라가 볼 필요가 없어. 왜냐? 만주 올라갔자 시베리아거든. 그 위로 올라갔자. 자, 그래서 이제 아들 입장에선 아버지를 능가하고 싶은데 위는 안 돼. 그러나 남쪽으로 진격하자 해서 평양으로 천도했고, 뭐 연도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427년이야. 자, 그랬더니 지금의 서울이 수도였던 백제가 난리가 나요. 자, 그 백제 비왕은 쫄아갖고 신라 눌지왕과 나제 동맹을 맺어요. 433년에. 자, 이게 비읍이네. 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 똑바로 안 썼구나. 자, 일단, 디귿, 리을, 비읍, 니은, 미음, 기역. 고로 세 번째 오는 건 비읍.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삼국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4세기는 백제의 시기예요. 자, 백제의 가장 위대했던 근초구왕. 5세기는 고구려의 시기예요. 땅 따먹기 대왕,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겁나 오래 살았던 장수왕. 그 6세기는 신라의 시기예요. 지증, 법흥, 진흥. 이건 뭐 반드시 알아둬야 되죠. 자, 그래서 5번 역사적 사실들 나열했을 때 세 번째 오는 거 끝났고, 자, 7번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7급이든 9급이든 아니면 기타 직렬이든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많이 알아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건 착각이에요. 중요한 거 제대로 아세요. 자잘한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게 거기와 비슷한 문제죠. 자, 봅시다. 7번. 기억률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여러분들, 그냥 미리 얘기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4번은 웬만한 애들 몰라요. 거의 아는 애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저 문제를 몰랐다고 난리 칠 필요도 없어. 왜냐? 이 세 개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자, 그럼 천천히 설명할게. 자, 일단은 기억은 신편 재정 교장 충록이에요. 저거는 여러분들 그냥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의천이 속장경이라는 걸 만들어요. 속장경은 다른 말로 교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한 임시관청의 교장도감이지. 근데 이걸 만들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총목록이란 뜻이야. 총목록. 그래서 뭔 뜻이냐? 신편 재종 교장 총록은 속장경을 만들기 위한 총목록이란 뜻이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의천이죠. 의천.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원의 불교인 임재종을 들여와 임재종을 전파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국민왕 때 불교 개혁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다. 물론 실패했지만. 보호예요, 보호. 자, 그리고 디귿은 백년결사는 그냥 요새예요, 요새. 요새의 백년결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새의 백년결사, 이걸 어려워하는 애도 있는데, 법화신앙 넣으면 웬만하면 백년결사하고, 참여하는 행동을 강조하는 법화신앙,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요새요. 그래서, 강진의 백년사를 결사하여 법화신앙을 내세웠다. 그냥 요새 백년결사예요. 자, 여러분들, 요 세 개가 나왔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 속장경의 목록, 신편 재종 교장 총록, 임재종 들여왔던 보우, 국민왕 때 불교 마지막 기회. 그 다음에 백년결사 요새. 여러분들 그 국무 어느 정도 한 애들 중에 이 세 개 모르는 애들 없어. 자, 그러면 의천, 보우, 요새. 끝났죠. 답은 3번이죠. 모구자 수신경. 이건 진울의 저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올 때까지, 이 문제 나올 때까지 저게 진우의 저서로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다 봐도 돼요. 근데 웬만해든 다 맞췄어. 왜? 문제 출제자는 의천, 보, 요새를 아냐 물어본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7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하죠.